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양괄 5번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허위 매물, 낙치 매물, 미끼 매물,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규정이 2020년도에 8월 21일부로 신설되는데 이 규정이 신설되고 나서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서 20만 건 허위 매물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허위 매물 올리는 것 처벌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디귿에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입지 조건,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받들이거나 은폐,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광고. 허위 매물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월세가 5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있다고 광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니까 진짜 10만 원짜리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금방 나갑니다. 빨리 오세요. 했는데 택시 타고 갔더니만 제가 빨리 나간다고 했잖아요. 금방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제 적발되면 500만 원, 153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밑에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명시하지 않냐고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했는데 예, 보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 밑에 해설은 이제 조금 고쳐야 되겠죠. 이게 2021년도 개정됐습니다. 답은 4번이 맞는데요. 보상금 지급 대상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 다음에 양도되어 요 세 개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는데 2021년도 네 개가 더 추가됐습니다. 뭐가 더 추가됐냐면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 공개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을 하는 개업 공개사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네 가지 신고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래서 해설 밑에 해설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세 가지 무등록 중개업자,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양도대여한 자만 보상금 지급 대상이다. 이 해설은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가지가 더 추가됐습니다. 네 가지가 2021년도에 추가됐기 때문에 32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156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권입니다. 법 제22조, 법 제22조를 보면은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호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 프린트 10번에 보면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물이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요. 요청할 수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있다. 158페이지에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서와 관련된 그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서식은 있지만. 그 다음에 2번 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여러 개업공개사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3번, 2번이 답이죠. 그래서 3번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서면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물가 수준 요 네 가지 사항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종무망에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의 경우에는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159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고요. 1번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 1번, 2번만 전속 중개계약서와 서식이 다르고요.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 5번 손해배상 책임, 6번 그 밖의 사항은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160페이지에 보면 권리 이전용에 기재되는 것, 권리 취득용에 기재되는 것 이런 것도 시험에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규제,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의뢰금액, 중개의뢰금액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밖의 사항은 권리 이전용, 매도, 임대 등 권리 이전용에 기재를 하고요. 맨 밑에 이번에 권리 취득용에 기재하는 걸 보면은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의 희망 조건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23조 1항에 보니까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것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전속중개계약. 연예인들도 매니지먼트사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죠. 전적으로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한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제가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이다. 전속 중개계약서만 사용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를 혼자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정보 공개를 어디에다가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고 두 군데 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빼고는, 두 개 빼고는 모두 다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16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5번. 5번에 보면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인데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위치, 면적 이런 게 되겠죠. 그 부동산을 특정지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 중요하죠.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권리관계에다가 보면 5번 인적사항 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우리 교과서 163페이지 동그라미 5번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5번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밑줄 치십시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는데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가격, 예정 가액 같다고 했죠? 공시지가가 있는데 163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공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적사항은 아예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으로서 공통적인 정보 아닌 걸 밑줄 치보겠습니다. 확인 설명 왼쪽 3번에 거래 예정 금액 밑줄 치시고요. 거래 예정 금액은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합니다. 확인 설명서 기재도 하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거래 예정 가격하고 거래 예정 금액하고 같다고 했죠. 중개보수 산출 중개보수 및 실비 금액과 그 산출 내역 밑줄 치십시오. 중개보수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은 하지만 정보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은 확인 설명은 하지만 정보 공개는 하지 않습니다. 9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은 하지만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는 거 공시지가 밑줄 치십시오.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는 공개해야 됩니다. 시험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과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하여야 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네 가지죠.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취득시 부담할 조세는 설명만 하는 내용이고요.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만 하는 내용입니다. 5번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의 의무, 양가로 2번 의뢰인의 의무인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 166페이지 서식의 맨 위에 을의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고요. 2번 갑의 의무사항, 이 을의인의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1번, 2번만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다르고 나머지 3번 유효기간부터 6번까지는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하고 동일하죠. 자, 을의 의무사항 보겠습니다. 을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을의 의무사항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입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에 2회가 아니라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시험에 과거에 10월 1일 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예, 2주가 안 넘었고요. 팩스도 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서식에 보니까 확인 설명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확인 설명을 생략할 수 있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면 X죠.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서식에 이렇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라고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이고요. 2번 갑의 의무사항, 우리 교과서 166페이지 2번 갑의 의무사항인데 저는 4번이 되겠네요. 의뢰인 갑입니다. 의뢰인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갑 의뢰인이 을 개업 공인중개사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해 놓고는 전속을 맺은 개업 공개사가 아닌 병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전속을 맺은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가령 을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했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갑 의뢰인은 을개업공개사에게 100만 원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A라는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개업공개사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갑 의뢰인 스스로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하나입니다.
자, 중개보 수를 100만 원 받기로 돼 있는데 100만 원 받으려고 비용 광고비를 60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이모에게 팔았다. 내가 고모에게 그냥 팔았다. 이렇게 하면 소요된 비용하고 중개보수 50%하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라면 50%는 50만 원이죠. 50만 원. 비용을 비록 60만 원 지출했다 하더라도 이 경우 5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비용을 60만 원 지출한 게 아니라 30만 원 지출했다면 30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번까지 적겠습니다. 5번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은 원칙이 3개월이고요. 예외가 당사자 약정입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에 보시면 43번에 3번, 4번에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을 5개월로 약정해도 3개월로 단축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5개월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 다 적었고요. 167페이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은 이거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8페이지 기출문제를 보면 틀린 것은 답이 4번인데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죠.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물론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 동안 건강 주의하시고요. 베이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